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소생해 볼까요? 여호와께 로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그 기도를 많이 하면서 왔는데 이 노래만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오면서 차를 몇 번 세워서 울었나 몰라요. 참 바보 같아요. 많이 울지 말라 하거든. 기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 부흥 전도사이자 청년 지도자로서 잘 알려진 토리 존슨 박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분이 시카고를 떠나서 오클라호마 주의 털사라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이분이 기도하기를 오늘 하루가 다 가기 전에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분이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 안에서 어여쁜게 생긴 우리 반장님처럼 예쁘게 생긴 스튜어디스가 좀 한가하게 앉아있는 걸 발견하고 그를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영혼 구원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고 그랬더니 그 여자는 자기는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성경을 읽어주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권했어요. 성의껏 잘 듣던 그 스튜어디스는 기쁨으로 자기의 마음을 주님께 바치며 이제 믿기로 작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털새에 도착하고 존슨 박사가 비행기 출구로 이렇게 내릴 때 그 스튜디오스가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이 비행기에서 다시 못 뵙는다면 예수님 오실 때 뵙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존슨 박사는 이제 군중과 함께 사라지고 비행기는 얼마 후에 곧 다시 출발해서 다음에 행선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튿날 존슨 박사가 이제 아침 신문을, 중앙신문을 펴게 되었어요. 근데 큰 기사가 보였냐면 그날 저녁에 있었던 비행기 사고였어요. 승객과 승무 모두가 죽는 그런 큰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신문을 펴고 재빨리 그 명단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비행기 안에서 주님 영접했던 그 스튜어디스 이름도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불안과 위험에서 살아요. 그죠? 그리고 선택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옳은 선택을 하셨고 또 다른 옳은 선택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거 준비 잘하셔서 진리를 전하는 그런 수호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우리 사모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오늘 여러분에게 특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 기쁜 마음으로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노래를 잘 하지는 못하는데요. 오늘 산에 갔다가 그냥 어떻게 덤태기를 쓴 것 같아요. 못하지만 가사가 전 이 노래의 가사가 너무 좋아서 그냥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겠습니다. 천상에서 들어갈 목소리를 여기서 미리 듣는 것 같습니다. 아, 저희 대학 다닐 때 참 너무 좋은 인상 감사했었는데, 자 이제 막 박사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우리 또 신나게 노래를 하나 더 부르시고요. 자 우리 오랜만에 우리 뉴스타트 노래를 한번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타트 노래. CM송. 자 CM송 기억 나시죠? 네? 하나 둘 셋 넷 뉴스타트 해보세요 뉴스타트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뉴스타트 해보 건강식을 해보세요 건강식을 해보세요 미스 굿
건강식을 해보세요. It's good. 놀라운 일이 생기니 건강식을 해보세요. 운동을 해보세요. 운동을 해보세요. 야! 운동을 해보세요. 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운동을 해보세요. 야! 맑은 물 마시세요. It's cool. 맑은 물 마시세요. It's cool.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맑은 물을 마시세요. It's cool. 햇볕을 쬐이세요. Oh, yeah. 햇볕을 쬐이세요. Yeah.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햇볕을 쬐이세요. 절제를 해보세요. 그만해. 절제를 해보세요. 그만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절제를 해보세요. 그만해. 맑은 공기 마시세요. 맑은 공기 마시세요. 예.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맑은 공기 마시세요. 휴식을 취하세요. 코골아요. 휴식을 취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휴식을 취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해봤더니 시작. 뉴 스타트 해봤더니 어땠는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해봤더니 뉴 스타트 해봤더니 오,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아, 세 분밖에 안 계시니까 다음에 안 하겠습니다. 자, 한 부인이 뚱뚱했어요. 저희 집사람처럼. 예. 결혼할 때는 저랑 몸무게가 똑같았는데 저는 그 3kg밖에 안 쪘는데 집사람은 30kg 쪘더라고요. 아이고, 알리면 안 되는데. 이 뚱뚱한 부인이 돈이 많았나 봐요. 자기 앞에 이게 수영장이 있었어요. 남편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이 수영장에다가 1년 내내 물을 채워주면 내가 1년 내내 수영해가지고 내가 몸무게 뺄 거야. 예, 그러던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래스카에 있는 고래가 칠레까지 가는데 전혀 안 빠지대. 그랬다고 합니다. 예, 우리를 예, 하늘까지 살 잘 빠지게 인도해 주신 이상구 박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아직 안 오셨네요. 이렇게 하고 딱 모셔야 되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방은 돌려면 신나게 한번 육동 한번 해보고. 자, 자, 이거 기억나시죠? 다 있을 때 한번 해야 되니까 잠시만요. 몇 분을 여기 기쁨조가 안 계시네. 아, 몇 분을 좀 모실까 했는데 계시네요. 기쁨조 오십죠. 아, 기쁨조 박수 주셔야지 이분이 힘을 얻으세요. 제가 이분들을 통해서 형제와 동료애를 느낍니다. 자, 하겠습니다. 가방을 들려면 시작. 가방을 들려면 그 어깨가 아름다워 옆모습 보면서 그렇죠. 정신없이 걷는데 활짝 빈 웃음이 내 발걸음 가볍게 온종일 길을 걸어도 즐기만 하네. 즐겁기만 해. 랄랄라 랄가에 앉아서 그렇죠. 얼굴 지나가는 사람들 우릴 쳐다보는
라라라라라라라 바꿨어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감사합니다. 아유 저분이 이제 저분은 완전한 우리 뉴스타트 가족이에요. 열성 팬이고 예. 자 목사님 아 박사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자 우리 오랜만에 연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비바람이 치던 바람. 자 옆 사람 박수 치는 거 기억나시죠? 예? 하나 기억 안 나세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기억나시죠? 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것만 준비해 주면 돼요. 자 비바람이 치던 바람 잔잔해져 오면 오늘 그대 오시려나 저 바다 건너서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빛도 아름다지만 사랑스러운 그대 눈은 더욱 아름다워 손 바꿉니다 그대만을 기다리니 내 사랑 영원히 기다리 바꿉니다 그대만을 또 바꿔요 기다리니 마지막으로 바꿉니다 내 사랑 영원히 기다리니 어유 좀 훌륭하십니다. 틀리면서도 열심히 치시더라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속해서 계속 바꿀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어떤 분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대충 박수만 딱 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흥겨우면 되니까. 자 요 처음부터까지 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펌일까요? 자 이때부터 이렇게 시 비바람이 지던 바람 잔잔해져 오면 오늘 그대 오시려나 바로 저 바다 건너서 바로 밤하늘의 반짝이를 별빛도 아름다지만 사랑스런 그대 눈은 더 아름다워라 잘하셨습니다. 지금 저 카메라가 선생님 계속 지금 보고 계신 거 알고 계셔요? 지금 전 세계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자 박사님 안 계시니까 그러면 너무 잘하시니까 우리 새로운 저기 율동음을 배워보자고요. 짝사랑 아시죠? 우리 친구들 아셔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짝사랑을 한번 노래만 일단 불러보고. 자, 우리 순돌이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자, 대학생을 떠올려 보시면서 박수 치면서 해볼까요? 자, 시작! 왜 그런지 가슴이 우근거려요 그녀만 보면 그이만 보면 그이만 보면 설레이는 마음을 달래길 없어 짝사랑하고 있나 봐요 반짝이는 별을 넘어
전하고 싶어 예예예 예, 예. 왜 그런지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녀만 보면 그 이만 보면 설레이는 마음은 달래 길 없어 짝사랑하고 있나봐요. 이야 좋아요. 하, 옛날 우리 MT 가가지고 얼마나 이 노래 많이 불렀습니까? 그죠? 자 이번에는 율동이 들어갈 텐데 자 이제 열심히 여러분에게 이제 망가져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귀엽게 잘 봐주시고 예. 그리고 정말 창피할 때는 제가 몇 번 불러내겠습니다. 아셨죠? 자, 왜 그런지 가슴이 두근거려요. 자, 길을 가는데 처음을 예쁜 여자를 만났어요. 예쁜 사람을 만났어요. 왜 그런지 그녀를 보니까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윙크를 먼저 보내. 윙크. 윙크. 자, 알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윙크. 시작. 윙크. 윙크. 박자 네 박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윙크. 윙크. 아, 이야. 좋아요. 자, 윙크를 보냈으니까 다시 한번. 왜 그런지 가. 가슴이 두근거려요. 두근 그대 뭐죠? 꼬셔야겠죠? 꼬셔. 이렇게 꼬시고. 이렇게 또 싹 꼬시고. 아셨죠? 자, 처음부터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시작! 왜 그런지 가슴이 두근거려요. 아, 잘합니다. 와, 너무 잘 해보셨네요. 근데 그녀만 보면 그냥 보면 어떨까요? 그녀만 쑥스러워요. 쑥스러워. 손을 보고 이렇게 이렇게. 아셨죠? 그녀만 그 다음에 뽀뽀해야겠죠. 뽀뽀 뽀뽀 소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녀만 보면 해볼게요. 시작. 그녀만 소소 그 뽀뽀만 보 좋아요. 아 자 그럼 처음부터 여기까지 반주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왜 그런지 가슴이 두꼬셔요 거려요 그녀만 그 쑥스러워요 그녀만 보 와 됐어요 됐어요. 와 그 다음이 너무 좋아요. 왜 그 다음이 똑같아. 그냥 이것만 반복하면 돼요. 아셨죠? 예 반복하면 돼요. 자 이것만 잘하시면서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왜 그런지 가슴이 두근 꼬셔요 그요 쑥스러워요 그녀만 뽀뽀 후 설레 윙크 달 꼬시세요 짝사랑 짝사랑하고 있나 말 뽀뽀합니다. 반짝이는 반짝이는 별을 넘어 둘이 꼬셔요 불타는 내 첫사랑을 전하고 싶어 예예예 왜 그런지 가슴이 두근거려요 잘합니다. 어. 그녀만 보면 그녀만 보면 설레이는 달래 길 없어 짝사랑하고 있나봐요. 오,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박사님 오셨거든요. 자 박사님 멋있게 소개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셔야 돼요. 아셨죠? 같은 얘기 또 할까요? 저희 제사로 헌냅니다. 자,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제가 아주 놀라운 걸 발견을 해가지고 좀 시간이 좀 지나갔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당신의 진리, 당신의 사랑, 당신의 그 생명, 그 품성이 우리에게 확실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이 창조하신 우리들 세포 속에 당신의 뜻으로 기록된 염기서열이라는 유전자들이 당신의 뜻대로 원래대로 회복하는 이 귀중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다시 거룩해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7장까지 했죠. 8장. 이제 엘리바스가 지나가고 빌닷 시 엘리바스가 한마디 했더니 욥이 뭐예요? 쫙 읊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으면은 기분이 어떻겠어? 못 말려. 그리고 끝났을 겁니다. 할 말 없어. 그렇죠. 이제 빌다시 말하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느냐. 그렇죠. 무슨 말? 7장에 있는 말들. 그렇죠. 사람이 무엇이간 내려싸면서 그렇죠. 그래서 주께서 내 허물을 사하여 주,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셔. 내가 이제 흙에 누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뜻은 나는 뭐예요? 나는 순전하고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다시 한번 나중에 찾아보려고 해봐라. 내가 있을 건가? 이제 이런 정말 하나님을 높이면서도 동시에 누구도 높여요? 자기도 높이면서 이제 이 전체적인 욥기 7장에 나온 전체적인 의미가 욥은 자기 자신은 뭐예요? 죄 없는데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내 죄가 있을지라도 어떻게 사하여 주지 아니 하시면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그 욥의 마음 깊은 속에는 어떤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긴 합니까? 네,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어요.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떤 그 가능성은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본연의 그 품성이 나타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이면 내가 죄가 있다 그러면은
사해 주시든지 하지. 이런 얘기죠. 자, 그랬더니 이제 빌다시 하는 말이 예, 이런 말을 하겠어.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느냐. 당당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은 뭡니까? 네가 아직 네 잘못을 뭐요? 모르는 것 같아. 인정하지 않고 네가 옳다고 그러는 것다.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이 너는 지금 네가 순전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찌 틀린 게 있겠느냐. 웃기지 마라. 너는 뭐요? 나쁜 놈이다.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까지 들먹여요? 예, 자녀들까지 들먹입니다. 이제.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빌지를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요분 참 빌지를 않아서 그렇죠. 그 빌다스는 비는 거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예. 그러고 보니 요비 빌지를 않았어. 요배 생각에는 빌 일이 뭐요? 없다는 거죠. 빌닷은 빌어라. 빌어라. 빌면 용서해 줄 수도 뭐요? 있겠다. 하여튼 우리 사회하고 꼭 같죠. 그렇죠? 예. 꼭 같아요.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정녕너를 돌아보시고 네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암 걸려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시오. 그러면서 뭐예요 여기? 네 시작은 미약하소나 그렇게 하면은 나중은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빌다시 하는 말은 다 좋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금이줄 같은 적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고 악한 자를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적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이 채우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뭐 하면? 빌면. 정직하게 빌면.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은 아주 문제가 많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형통하고 창대하리라. 그래서 이제 비는 스타일이요. 빌다스. 엘리바스는 어떤 사람이요? 겁난다 하나님. 나도 대면해보니 무섭더라. 까불지 마라. 이거고 빌다스 빌어라. 빌면은 용서해준다. 이런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 그래서 이 세 친구와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죠. 그렇죠? 예. 참 재밌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9장에 들어가서 욥이 대답하여 그러되 네 말 뭐요? 나도 뭐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빌면 그렇게 해주는 거 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빌 게 있어야지. 이런 얘기예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멋진 말 하죠. 그렇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겠나. 그래서 욥이 인정하는 것은 이 욥이나 이 빌다시나 엘리바스나 다 같이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은 뭐예요?
크신 분이다. 우리는 상대가 뭐예요? 안 된다. 이거는 다 인정해.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품성을 뭐예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 우리가 잠깐 보고 지나갔는데 8장 끝에 하나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뭐요?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 적. 이런 것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뭐요? 슬쩍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딱 들어 있으면 이게 딱 지나가면 그대로 지나가지만 아 이거 틀렸다. 이렇게 돼야 돼. 그렇죠? 이거는 빌다스 말을 잘못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악한 자를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악으로 갚지 뭐요? 아니하시고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분이시라. 그렇죠? 그거 확인하고 지나가야지. 그렇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는 선한 자요 악한 자요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그 다음에 뭐예요?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말씀. 자,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 악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악. 이 악이 뭐요? 악. 악이 뭐가 악이요? 그리고 악이 악이지요. 그러지 말고. 악의 정의가 뭐예요? 네. 네. 저도 성경에서 이 악의 정의를 좀 찾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성경을 다 뒤졌어 제가. 악의 정의. 상관없어.
금방 나왔었거든. 어, 아, 이게 빠졌구나. 자,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란 뭔가? 뭐 악을 얘기하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 얘기하는 게 다 악이요. 예. 뭐 미워하는 거, 뭐 사람 죽이는 거, 화내는 거, 뭐 속이는 거 다 악이요. 그러나 그것은 악의 가지야. 악이라는 나무가 여는 뭐요? 열매야. 그 나무가 뭐냐 말이요. 그 악의 뿌리. 뭐 때문에 그런 열매들이 여느냐 이거. 그 악의 근본이 뭐냐 이거예요. 예? 뭐 간단하죠 뭐. 선을 떠난 것이 악이지 뭐. 간단하죠. 그럼 선이 누구요? 선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말고 뭐라 그래야 돼? 예수 그리스도라. 왜 하나님이라고 그런가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은 종류가 많아.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은 무슨 품성을 가진 하나님인지를 뭐요? 몰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뭐요?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할 때 그런 품성 뭐요? 안에서 이 말이요. 예. 그 품성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뭐 성경 공부를 맨날 해야 된다. 이런 따위의 얘기가 아니고 항상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뭐예요? 품성을 품고 있어야 된다. 혹은 그리스도의 품성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종류가 아무너무나 많을지라도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진 하나님은 이 하나님밖에 뭐예요? 없고 이런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를 창조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 없이는 창조라는 것은 할 수가 뭐예요? 없어. 왜 창조한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아무나 자동차 만들어냅니까? 현대자동차 지금 수십만 대를 만들어내는데 다 책임져야 안 져요? 한 대 한 대. 그럼 만들어낸다는 것은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을 뭐예요? 주시기 위한
그 사랑의 대상으로서 만들어내니까 뭐 사랑은 사랑이란 것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만들긴 만들겠는데 너희들 책임 온 지겠다.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까지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이런 것도 책임지시지만은 뭐 태양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 뭐 모든 것을 뭐요 질서를 책임지고 계신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악이라는 것은 악이라는 것은 선을 떠난 것이 악이죠. 선에 대하여 등을 돌렸는데 그럼 선이 뭐냐? 선한 분이 누구요? 하나님 한 분이라. 그분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은 뭐예요? 그분의 품성이 특징이에요. 사랑을 하시되 어떤 사랑을 줘요? 선택의 자유를 줘. 이 선택의 자유란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 기독교 신앙을 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자유를 주신다. 하나님은 강제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잘해요. 잘하는데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강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선택의 자유는 없어. 네. 많은 사람들 제가 많은 신앙상담을 하는데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모순 문제점들이 강제하시지 않으면서 하나님 보고 나한테 뭐요? 강제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아시겠어요? 나는 선택 안 할 테니까 당신이 선택하셔. 이런 식이요 우리 신앙이. 그렇잖아요? 네. 나는 선택 안 하겠으니까. 그러니까 내 선택은 내가 보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주죠. 이거 얼마나 거룩해요? 실제로는 이래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것이 진정한 나의 선택이라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미성숙한 우리들에게 미성숙한 선택도 허락 뭐요? 하십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를 아셔야 돼.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순종이다. 불순종은 죄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래서 나는 죄 안 짓기 위하여 순종하란다. 그러므로 나는 내 선택을 뭐요? 포기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내 선택으로 받아들이겠다. 죄지면 큰일 나니까. 결국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 하나 낳았어. 그런데 이 녀석을 아버지가 키우면서 관찰해 보니까 이 녀석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어. 그런데 이 애는 지금 4살, 5살, 6살 이렇게 이제 자라가는데 목사가 뭔지 알아요? 뭐예요? 목사가 뭔지 봐. 그리고 목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가르쳐 줄라 그래도 알아들어요? 몰라요? 뭐 그 나이에서는 모릅니다. 목사가 뭐 하는 건지. 목사는 뭐 교회에 나와서 뭐 설교하고 기도하고 뭐 애는 교회 가서 가만 보니까 지겹고 뭐 나 목사 안 해. 근데 요거는 보면 목사 될 놈이야. 아시겠어요? 아빠가 볼 때. 그래서 아빠의 선택은 뭐예요? 목사예요. 근데 이놈은 지금 현재로서는 도저히 목사를 선택할 수는 뭐예요? 없어. 그런데 아버지가 너는 목사해라. 그럼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나는 뭐 되면 좋겠어? 아빠의 선택은 뭐야? 아빠는 말해줄 수가 뭐예요? 없어요. 왜? 아직도 너무 미성숙하니까. 아빠가 볼 때는 목사가 최고야. 예, 적성에도 딱 맞고. 예, 알겠어. 그래서 아빠가 뭐라고 묻겠습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건 뭐야? 경찰관. 네. 총 차고 뭐 다 제복 입고 댕기니까. 네. 그 아빠 뭐라 그러겠어? 해봐. 아시겠어요? 해보니까 아니 옳시다야 그렇지. 보기는 좋았는데 실제로 경찰관 해보니까 야 아니 옳시다야. 그러면은 이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아빠한테 와서 뭐라 그래야 돼요? 아빠 경찰관은 안 맞아. 나도 안 맞는다고 생각은 했지. 근데 왜 해보라 그랬어? 해보면 해봐야지. 그런 분이 하나님이요. 왜? 이 아버지는 지금 이 아이를 뭐로 만들고 있어요? 목사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아이 경찰관일 리가 못할 짓이구나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빠 나 소방관 한번 해보라. 그래서 점점 그 아이의 선택을 미성숙한 선택을 계속 존중해 가면서 자기 속에 있는 목사의 그렇죠. 그러면서 아빠 나 선생님 해볼래. 이런 식으로 점점 나가. 나가다가 어느 날 아빠 나 목사 돼야 되겠어. 할 때 아빠가 그것이 바로 내 선택이었어. 그래서 그 우리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를 어떻게 해요? 용납하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의미 있게 하려면은 내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내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뭐요? 이룰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네. 아버지는 처음부터 다 알아요, 그거를. 해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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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아요. 그래서 드디어. 그러나, 얘는 처음에는 목사는 뭐 하는지도,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따분하다고 생각했고, 인생에 여러 가지 쓴 경험, 그렇죠? 다 해보고 나서, 아빠 나는 그래서 목사가 돼야 진짜 목사가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가 선택의 자유를 한번 누려봐야 됩니다. 우리는 미성숙 아들이기 때문에 예.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지를 뭐요? 않습니다. 예.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택은 솔직히 말해서 확실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건 뭐 그러나 그걸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그러면 부담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품성 을 알게 되면 주여 내가 당신의 품성을 전하리다.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리다.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은 이것은 반드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자, 악이란 무엇인가? 왜 깜빡
자, 봅시다. 그 성경이 정의하는 악, 이거는 엘렌 화이트가 말하는 얘기고, 조금 갑시다. 악의 정의, 내 백성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뭐예요?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뭐예요? 버린 것과. 네. 악이 뭐냐?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 버렸단 말이 무슨 말이요? 떠났단 말이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내 뜻대로 산다. 그래, 그 맞는 말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이요?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요? 에? 에? 그렇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뭐요? 예, 이론을 전개했다는 겁니다. 딴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뭐요? 등을 돌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품성에 대하여 나는 딴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버린 것과,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곧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나,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은 결국 무엇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망을 선택했다는 말이고, 그래서 사망 이고루 악, 생명 이고루 뭐요? 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생명이라 이 말이요. 그것은 예수님의 뭐가? 사랑, 곧 품성이 생명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생명을 떠난 것이 악이다. 사망을 선택하지 않은 거다. 결국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올바른 품성을 뭐예요? 오해하기 시작했다. 아,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러기 시작했대. 선택의 자유를 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내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시다. 하나님, 나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시련과 역경이 와도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답시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 그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하겠어? 예. 네. 시련과 역경이 와도 강건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랬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 에? 시련이 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막아주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그럼 한번 당해보라. 당해봐라. 그리고 내가 너와 뭐예요? 함께 하리라. 나를, 내가 너를 강건케 하리니까, 할 거니까 한번. 근데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런데 시련 없이 말입니다. 그건 말도 안 돼.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말은 시련과 역경을 뭐요?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주시옵소서 했다가는 시련과 역경 옵니다. 그래도 할랍니까? 그래도 믿음 할래요. 그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 또 믿음 없는 사람에게도 믿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시련이 올 수 뭐예요? 그건 기도 안 해도 옵니다. 기도 안 해도 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믿음을 주고 싶어. 그런데 사단이 뭐예요? 옆에서 자꾸 암을 주고 싶어해. 그러면 사단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서로 상치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다 지금 암을 줘놓으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하고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이 이 환자가 멀리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 뭐요? 초창기에는 그럴지 몰라도 내가 잘 해가지고 뉴스타트로 보내면 오대산으로 보내면 이게 뭐예요? 다시 더 믿음이 더 생길 수도 뭐예요? 있다. 이래서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필수요. 하나님께도 필수고 사단에게도 뭐예요? 필수고 또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필수요. 예,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든 다 경우가 아니지만은 이 시련과 역경이 사라진다 없어진다 하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내가 시련과 역경을 너무 멋지게 하나님과 함께 잘 견디고 있으면요 사단이 싱거워 가지고 좀 쉬었다 하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손도 안 댄데 암이 쓱 없어질 수가 있어. 아시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약간 걱정합니다. 야, 이거 때가 안 됐는데 아직도 암이 싹 나버렸어. 아시겠어요? 그런 환자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솔직히 보면은 이 사람 암 난 것은 믿음으로 난 게 아니라 뭐요? 음식 철저히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물 마시고 이러서 하나님도 모르는 채 뭐 어떻게 해요? 사단이 야 이거 안 되겠네. 이거 계속 시간을 좀 더 끌다가는 믿음 생기겠네. 하나님하고 뭐예요? 더 가까워지겠네. 네. 그럼 사단이 그 사단도 참 영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났느냐 안 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연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암이 났거나 고난과 시련이 없어져 버렸다고 해서 와 내가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만 할 일도 뭐예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참 영적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깊어요. 깊어요. 이것을 쭉 여러분이 뚫어지게 통찰력이 생겨야 돼. 자, 이 내 컴퓨터가 문제구나. 이게 이거를 그렇지. 이 파워 꺼진. 이거를 좀 항상 켜기로 해놔야 되겠다. 이게 아마 어저께 저 배터리가 나가지고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 욥기에 나오는 말들은 다 하나님이 착한 놈은 잘 봐주고 악한 놈은 뭐요? 벌한다는 이런 식이 뭐 계속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네 악이 너를 뭐요? 징계하고.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으로부터 뭐요? 분리됐을 때 그 자체가 뭐요? 징계라. 그러니까 그 악 내가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나를 뭐요? 징계하는 것이지 내가 떠났다고 하나님이 징계하는 게 뭐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얘기했듯이 알렉산더 후메네오가 뭐요? 사단으로 향하여 떠날 때 바울이 더 이상 말리질 만류하지를 뭐요? 않았기 때문에 떠나가는 그것이 징계다 이 말입니다. 확실하죠? 우리는 자꾸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이, 떠나면 내 징계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건 우리 징계고.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배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즉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데서는 다 내가 너를 뭐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너를 징계하겠고 이제 징계하는 뭐요? 예. 징계하는 주체가 누구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건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뭐요? 잘못된 선택을 내 책임으로만 돌리지 않고 선택의 자유를 줬는데도 책임은 누가죠? 하나님이 책임지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 이 말이야. 자, 그런 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예레미야서에서 이 악의 정의가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여호와를 버렸어요. 진짜 버렸어요? 아니요. 계속 교회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자기들은 안 버렸다고 뭐요? 생각하는 거요. 교회 가서 헌금 자꾸 했다니까요. 11조도 내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거 안 한 사람 어디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뭐가 다르다는 거요? 품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얘기요.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그 유대인들한테 물어보소. 여호와를 버린 유대인이 있는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이 교회를 보고도 뭐라 그럴게요? 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빠졌는데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 11조 잘 내고 있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 11조를 잘 내는데 뭐 때문에 잘 내요? 한번 내봐라. 내보면은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한번 봐라. 그것 때문에 내면은 그거는 품성을 뭐예요? 오해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11조가 바로 온전한 11조가 뭐예요? 이라는 말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온전한 게 무슨 10%인데 9% 뭐 이게 아니라 그것이 10%라도 뭐예요? 어떤 품성을 가진 하나님께 무슨 동기로 드렸느냐. 그 동기가 옳지 않으면 뭐예요? 그것은 온전한 11조가 뭐예요? 아니다. 그래서 가인이 드린 제사가 어떤 거예요? 복 받으려고 드린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드린 게 뭐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납할 수가 뭐예요? 없었어. 왜 자기한테 주는 게 아니거든. 엉뚱한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라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뭐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라 그랬는데 가인은 과일과 곡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못 받겠다 양 가져와라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아벨은 양을 가져와 가지고 그래 하나는 양 받고 그게 아니다. 아벨이 양을 바쳤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죄를 뭐요? 다 고했다는 얘기요. 왜? 그 양이 누구요? 양이 예수 그리스도거든. 나는 죄를 지었어. 지금 아벨은 죄인이야. 그래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해요? 아벨이 다 찔러서 양을 먹어요. 피가 쫙 나. 그걸 그러면서 양이 죽는다고. 그때 아벨은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해드린 거 없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죄를 사하시고 돌아가실 것이다. 감사합니다. 하고 제사를 끝낸 거라. 아시겠어요?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추럭으로 가져왔어. 추럭으로. 요새 교회 가인적 제사가 많습니다. 추럭으로 가져. 천만 원씩, 2천만 원씩, 막 1억씩 막 추럭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 와서 복 주라고 기도하라고. 그렇잖아요. 이제 기복치나. 아니 내 컴퓨터 문제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까요? 왜 죽였을까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뭐 아벨 제사는 받고 그래서 뭐 시기심이 나서 그거는 유치한 소리고. 그러니까 아벨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품성과 가인하고 아벨이 장로라 합시다. 근데 장로들도 이제 교인들 병신도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니까 보면은 배우는 병신도들이 헷갈려. 가장로가 가르치는 거하고 아장로가 가르치는 거 달라. 그래서 하루는 가장로가 뭐라 그랬게 아장로 보고. 야, 그렇게 가르치면 어떡해? 해? 그러니까 십일조가 올라가지 않잖아. 그래서 아장로가 뭐라 그랬게요? 형 하나님은 형이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뭐 어째? 해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장로하고 가장로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은 뭐가 달라요? 본성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 오늘날 한국 교회도 압도적으로 가장로가 많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날 가장로가 아장로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것이 다 성경에 보면은 역대 그 역사로 다 선지자들이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이 누구를 죽이는 것과 같아요. 스테반을 죽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스테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이거지. 사울은 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지. 그 뭐요? 저런 품성이 하나님 아니다. 저 사람은 맨날 뭐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분이라. 사울은 뭐 어째?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분이라고? 죽여야 돼 저런 놈은. 이단이야. 이래서 역사적으로 아장로와 가장로의 싸움이 투쟁이. 아장로는 싸우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가장로가 싸움을 걸어옵니다 항상.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을 보면은 가장로가 아장로를 찾아와서 논쟁을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들에 있을 때, 야 아장로 이리 와봐.
그, 네가 가르치는 게 그 아니잖아.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십일조도 안 올라가고 사람들이 방자해지고 유류 쌓는다고. 맨날 사랑 사랑만 하고.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알고 보면 맥락이 그렇게 쫙 흘러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악,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러니까 이게 잘못 읽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악이다. 예수 안 믿는 것이 악이다. 말이야 맞죠. 기독교 종교를 가지지 않는 것이 악이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이 안 맞는 말이요. 그 예를 들어서 이렇다 합시다. 이런 경우에 있다 합시다. 이 사람이 교회를 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와 무서워서 못 듣겠어. 아이고 뭐 기독교가 이런 거라면 나는 안 나. 나 내가 볼 때 하나님은 뭐예요?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러면 누가 악이요? 네? 여러분 이거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아, 저, 기독교 이렇다면 안 믿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 그냥 내팽개쳐 두겠습니까? 반드시 올바른 품성을 깨닫도록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아시겠어요? 왜? 왜? 이 사람이 교회 가면 목사님이 막 와 하나님은 말이야 선한 자는 돌보시고 악한 자는 뭐예요? 어? 돌보시지 않고 멸망시키느라 교인들이 앉아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올바른 품성을 가르쳐 줘봐야 이 아멘꾼들은 뭐예요? 그거를 틀렸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올바른 걸 가르쳐 줘봐야 헷갈리는데요. 이래서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헷갈린다 그러지. 그러나 나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난 생각하지 뭐요?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이 교회 더 이상 못 나가겠다. 이 사람은 진리를 찾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교회 계속 나간다면 그 사람은 뭐요? 종교를 하나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종교를 하나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과 진리를 찾는 사람은 다릅니다. 아시겠어? 종교를 하나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지 그 저쪽 교회에 돈 많은 사람이 많이 나온다면 그럼 그쪽으로 가야지. 진리는 상관없어. 그런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종교와 진리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분리해서 이해하셔야 된다 이거죠. 자, 자 그다음에 여기에 좋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2절에 여러분 그 새 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뭐예요? 은전 하나를 주고 그러니까 첫째, 둘째 종은 장사를 해가지고 뭐예요? 많이 벌고 셋째 종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 탁 묻어놨어. 땅에다 묻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장사를 못해서 본전을 잃어버리면 뭐예요? 할까봐. 하나님 무서웠어. 그래서 그 종 보고 이렇게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우리가 도덕적으로 볼 때 이 종이 왜 악해요? 그렇죠? 어떤 경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자식들이 마요 본전 날라갈 줄도 모르고 투자를 해서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서 주인한테 나중에 돈을 많이 바쳤다. 그래서 많이 바친 두 놈은 선하고 땅에 묻어가지고 하나도 못 바친 본전치기만 한 손 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면 큰일이다 이 말이야. 문제가 아시겠어요? 그 첫 번째 두 종은 선하고 이 종만 뭐예요? 세 번째 종만 악해요. 차이가 뭐예요? 그렇죠. 주인의 품에 내가 주인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걸 불켜야 되겠는데. 이 백만 원을 뭐예요? 백만 너무 작다. 이 천만 원을 좀 오천만 원 만들고 1억도 만들어서 주인한테 뭐예요? 갚아주십니다. 아, 이 천만 원 이거 종잣돈 이거 날려도 우리 주인님은 뭐예요? 왜? 나의 뭐만 순수하다면? 동기만 순수하다. 네. 그래서 선하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품성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이 세 번째 종은 그게 아니요. 와, 이거 종잣돈 천만 원 날리면 뭐예요? 혼난다. 나는 골로 간다. 그래서 주인이 악한 종이라 그런 겁니다. 내 품성을 모르는 종. 나를 악하다. 나를 뭐예요? 그렇게 무서운 그 보세요.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종이? 내가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여. 네 말로 그 종이 한 말이 바로 내가 두려워했다고 그죠.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뭐요? 취하고 욥이 말한 대로 취하는 자도 뭐요? 아나 여호와여. 욥이 말한 것에 취하고 거두는 엄한 뭐요? 사람들. 이 말은 누구 말이요?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거두는 엄한 분이라는 말이 누가 한 말이요? 그 세 번째 종이 한 말이요. 이 말이 악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의 내용은 뭐요? 하나님 그런 엄하고 두려운 분이네. 용서치 아니하신다. 그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뭐요? 떠난 종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악한 뭐요? 종이다 이 말이요. 예, 확실해졌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뭐요?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자꾸 난다. 그렇지? 남에게 피해를 주고 싶고 욕을 하고 싶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싶고 한 것이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른 하나님의 품성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뭐요? 열매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는 분이시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뭐 원수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릴 필요가 뭐요? 없지. 그런 얘기요. 자, 이게 시편 34편 21절에도 하나님이 악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뭐요? 악이 악인을 죽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 자체가.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잘못된 누구의 하나님? 욥의 하나님. 엘리바스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악인을 죽이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악인을 죽이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악인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악인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뭐예요? 인자로우신 분이라. 네. 완전히 다르잖아요.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뭐요? 패망케 하느니라.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지만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뭐요? 보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그렇죠? 이것을 권선징악적으로 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의인은 무엇을 아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이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보호를 뭐요? 요구하고 기대하는 사람들. 악은 뭐요? 아, 하나님 무섭다, 무섭다. 그 악이 죄인을 배망케 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 이게 다 악에 대해서 공부를 한 시간을 더 많이 보내면 좋겠지만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악에 대한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금방 했죠.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뭐요?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면은 악한 사람도 포함돼야 안 돼요. 예,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 자, 그다음 제가 이거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게 시편 139편 24절 참 제가 좋아하는 말이요.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처벌하시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주님 나는 지금 내가 나를 볼 때 내 속에 악한 행위가 있는지를 잘 뭐요?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속을 들여다보시고 악한 행위가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네, 영원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뭐요? 용서하시고 그 죄를 뭐요? 제하시고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시옵소서. 박수! 네, 복음이죠. 복음. 자, 시편 속에 있는 저 놀라운 복음. 예. 그러니까 욥기하고 시편은 이게 짭이 돼요 안 돼요? 예. 이게 완전히 반대입니다. 욥기하고 시편은. 예. 그래서 욥기 바로 다음에 시편이 나오는 거예요. 예. 욥기 읽다가 피곤해지면 그다음 뭐요? 시편 읽고 힘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좋아합니다. 시편 51편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자, 보세요. 이 다윗의 배짱, 영적 배짱 내가 악을 뭐요? 행했습니다. 처벌하시옵소서 가 아니라 그렇죠?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뭐요? 의로우시다 온전하시다 하리이다. 똥배짱 이만저. 네? 그 이거는 뭐를 믿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를 믿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믿고 하는 소리요. 그래서 이것은 가장로가 볼 때 이거 모순이 아니에요. 가장로가 볼 때는 이거는 웃기도 보통 웃기나.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거는 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로가 아장로를 죽인 것은 누구 이름으로 죽인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죽인 겁니다. 왜? 이 아장로 같은 이 장로를 살려놓으면 하나님의 진리에 혼란이 온다. 하나님의 교회에 혼란이. 선지자들은 다 그래서 죽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좋아해요. 사무엘상 12장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크, 보세요. 두려워 말라. 보세요.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두려워 말라. 크, 얼마나 멋있어요.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두려워 말라. 왜? 여호와를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뭐요?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의 올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 어떻게 했으나 이 모든 악을 행하였어요. 힘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아 힘 나죠. 자, 따라서 아, 그다음에 이번 잠언 13장 6절에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그렇죠? 악은 뭐요? 악이 죄인을 패망시키지. 하나님이 죄인을 패망시키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그냥 여러분이 정신이 없이 읽으면 뭐라고 읽어요? 하나님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하나님은 죄인을 패망케 합니다. 이렇게 그냥 수르륵 도매금으로 넘어갑니다. 그 엽식으로 읽는 거요. 제가요.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성경을 뒤져서 이렇게 된다고 이런 거 발견한 거예요. 뒤져야 돼요. 크, 눈에 뭐요? 불을 켜고. 여기 보십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죄가 뭐요? 많이 있을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그 다음에 여기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뭐예요? 타락함이 많으니라.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라.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 아,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타락, 너무 타락했어. 죄가 너무 많소. 그런데 주님, 주님의 이름대로 하시오. 이름대로 하셔 말 뭐예요? 품성대로 하라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값을 하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값을 하시오. 선지자들 배짱 좋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뭐요? 올바른 관계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한참 공부하다 보면 아참을 거기 물들어 버려. 그래서 다시 뭐요? 이 세뇌를 다시 거꾸로 한번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욥기와 시편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잘 아는 선지자들과 한 말을 뭐요? 딱 대조해서. 네, 대조를 해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에스겔 18장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 그 사는 것을 그 악인이 돌이켜서 뭐요? 사는 것을 어찌 내가 기뻐하지 뭐요? 않겠느냐? 이것이 품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 이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 자꾸 떠들어 사는 것을 정신없이 읽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욥이 한 말도 질리고 친구들이 한 말도 질리고 왜 처음에는 에? 처음은 뭐요? 미약하여서 나 나중에 창대하리라 아멘 해서 하면서 읽다 보면 이건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큰 산 하나님의 뭐요? 품성의 산을 먼저 확실하게 보고 그 속을 산책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그러니까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주 극단적인 뭐요 복음의 반대쪽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뭐요 다 어떤 사람들이요 이 네 사람이 다 모범적인 사람이요. 욥은 거기다가 완전한 사람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완전한 목사라도 완전하게 보이는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악에 빠져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만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악한 것이 악한 것이다. 하나님은 선을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신다. 이런 식으로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악의 뿌리를 모르면서 그 악한 행동을 단순히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욥이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품성을 모르는 악에 빠져 있으면서도 주님 그는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모르면서도 선하다는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의 진리를 깨우쳐 주셔서
그들에게 빛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식사를 맛있게 드시고요. 늦지 않도록 꼭 좀 일찍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